레깅쇼! 오, 나의 주식! 네, 유청호입니다. 이건입니다. 오, 본인 다 한 거야? 아, 제가 다 해버려야죠. 이렇게 붙을 줄은. 예. 어, 할 말이 없네. 여러분, 기다리던 FOMC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사실 뭐 금리 인상 폭이야 예상했던 대로 지금 나왔는데. 그쵸. 문제는 그 뒤에 있었던 파월의 발언 아쉬웠다라는 거죠? 네. 올해 금리 인하. 요거 없다. 없다. 아, 이렇게 돼버리니까 좀... 아, 시장에서 김이 팍 샜다. 그래서 뉴욕 증시 네. 좀 밀렸고요. 우리 시장도 오늘은 좀 고만고만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또 내일은 어린이날. 그렇죠. 아, 어린이날 증시가 또 쉬기 때문에 맞아요. 오늘 벌써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주도 그렇고 쉬는 날이 개인적으로는 썩 편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고요. 어, 여러분의 이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 아, 종목 진단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오늘도 저희 한 시간 동안 재밌는 랭킹 순위도 맞춰보시고 종목 진단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전화랑 유튜브 모두 다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으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친절하게 네, 진단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유튜브에 함께하시는 분들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예. 지금 오늘 확실히 많이들 놀러 가신 것 같죠? 맞아요. 연휴가 네. 지난주에도 있었고 이번에도 또 있다 보니까 특히 네. 또 어린이날 껴있으니까 가족 단위로 여행 계획 세우신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어린이날인데 내일이랑 모레 계속해서 비바람이 칠 것이다 라는 맞아요. 그런 날씨가 있어가지고 밖에는 못 나가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눈치 보기가 장난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예약 같은 건 다 막혔다고 하죠. 네. 네. 자, 똑똑박사 에디님 벌써 함께 계시는데요. 네. 어른이날을 만들어 달라고. 아, 그럼 이거 좀 만들어줘요. 어버이날 있잖아요. 네, 어린이들은 항상 재밌게 네. 놀기 때문에 이게 어른이들날 이런 게 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똑똑박사. 어린이날, 어버이날 네. 중간에 끼어 있으면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쉽지 않은 삶이죠. 예. 자, 그리고 갑자기, 갑자기 힘들어지네요. 아, 그렇죠. 제 진심이 너무 묻어 나왔어요. 자, 이지훈님께서 캠트로닉스 신규 매수에 대해서 문의를 또 주셨네요. 매수 문의도 좋아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고우님께서는 네. 최호 앵커 의자 낮추세요. 자, 이렇게. 의자 네. 낮춰볼까요? 아, 내려갔습니다. 딱 맞네요. 딱 맞네요. 이 정도면 괜찮죠? 제가 커 보이는데. 어쨌든 고우님 감사드리고요. 야, 시청자와 함께하는 방송이죠? 네, 우리 고우님은 또 이종복 전문가 되게 좋아하시죠. 자, 그리고 가블레님께서는 쉽지 않은 시기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 아, 이미 또 네, 자녀분께서 많이 컸나 봅니다. 많이 네. 좀 지나가셨던 모양이에요. 네. 자, 그리고 한송이님께서도 인사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 많이들 저희 반겨드릴게요. 네. 우리 병옥님께서도 오늘도 와 계시고요. 그리고 삐삐님, 우리 어제 또 삐삐님 종목도 한번 했었었는데 네. 관련해가지고 종목에 대한 부분들 또 성일아이텍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자, 종목 진단도 열심히 도와드릴 텐데 그 전에 오늘의 랭킹 주제는 과연 무엇일까? 사실 뭐 예상 어느 정도 되실 것 같기도 한데 눈치 빠른 분들은 해요. 네. 네. 자, 오늘의 랭킹 주제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요거예요. 그렇죠. 네, 역시 어린이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키워드는 어린이날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날을 소재로 어떤 랭킹이 그렇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요게 백미죠. 정확히 공개해주세요. 이겁니다. 어린이날 가장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요? 충남교육청에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네. 어린이 수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하고 싶어하는 거. 자, 뭐가 있을까요? 가족과 함께 나들이 있고 이거 뭐 많이들 하는 거죠? 맨날 하는 거 아닙니까? 잠깐만, 요즘에는 저렇군요. 예전에는 게임을 그냥 애들끼리만 했는데 네. 부모님과 함께 게임하기가 있습니다. 혼자 게임하기는 없는 겁니까? 오, 그러게요. 왜 부모님이 같이 껴가지고? 아, 이게 약간 세대 차이가 좀 나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사실 부모님 세대 게임 잘 안 했잖아요. 안 하셨고 네. 게임 하지 말라고 네. 하셨죠. 맞아요. 네. 혼내고 막. 자, 친구들과 뛰어놀기. 저것도 많이 할 만한 약간 거죠? 흔한데 이런 게 되게 하고 싶은가 봐요. 근데 정말 의외의 답안이 하나 있어. 네. 애들이 쇼핑하기가 순위에 있어요? 애들도 이 쇼핑하는 거에 맞들이면 안 되는데요. 와, 저는 어릴 때는 쇼핑 개념 자체도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와, 요즘 아이들은 확실히 정말 이런 데서 세대 차이가 느껴지는군요. 그렇습니다. 뭐 와. 옷 사고 그러는 건 아니겠죠? 명품 쇼핑하고. 그러니까요. 그건 곤란한데. 같이 살기 힘들어지는데. 자, 그리고 영화관에서 재밌는 영화 또는 만화 보기 요것도 있습니다. 요즘은 만화들도 극장판들이 많이 나와서 맞아요. 이럴 때 또
이 많은 만화들이 또 물밀듯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야, 이것도 겁나네요. 게다가 또 이거 네. 요즘에 그 퀄리티들이 다 좋아서 애들도 좋아하지만 어른들이 봐도 좋아요. 슬램덩크 같은 것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재밌게 봤었죠. 자, 어린이날 가장 하고 싶은 것 오늘 순위를 맞춰갈 텐데요. 유튜브 채팅창에 투표를 하나 띄워드렸습니다. 네. 여기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린이들 입장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것 1위를 투표를 해주시고 네. 지금부터 한 시간 동안 5위부터 하나씩 하나씩 저희와 함께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5위에 랭크된 가장 하고 싶은 것 뭘까요? 자,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다들 여기 올려주시는 분들이 자기의 그 경험치가 그대로 나오는 거 같아요. 애들 뮤지컬 많이 해요. 와, 뮤지컬 이건 저는 생각 잘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뮤지컬들도 이렇게 다 탈 뒤집어쓰고 네.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로 하죠. 아, 그렇습니까? 예예예. 예, 예. 아, 공명님께서는 친구들과 뛰어놀기가 5위다. 사실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친구들과 뛰어놀기가 거의 압도적 1위가 아니었을까 싶긴 한데 애들이 놀 수 있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생각보다 뛸 데가 없어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 시대상을 발휘해서 5위로 해주신 게 아닌가 그렇죠. 생각도 듭니다. 또 때를 기다리는 매수님 캠핑 가기. 야, 캠핑도 좋은데요? 재밌죠. 글램핑이나 이런 거 잘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네. 네, 돈만 있으면 그냥 가서 맛있게 고기 먹고 그렇죠. 밥 먹고 오면 되거든요. 예. 오늘 뭐 재밌는 얘기들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투표 1위 꼽아주시고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는 5위가 어떤 걸까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그동안 저희는 종목 진단을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함께할 첫 번째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 마제스터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유튜브에서 골라봤는데요. 오늘 정말 빨리 올려주셨던 것 같네요. 자, 갑돌이님의 종목입니다. 3기 EV 갖고 계시는데 자, 3기 EV 매수 가격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죠. 자, 매수 가격이 22,500원입니다. 네. 아, 지금 손실을 꽤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비중 15%, 19,000원 아래까지 지금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거 진짜 계속 보유를 해도 되는 걸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3기 EV 보유해도 괜찮은 종목일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꾸 내려오고 있는 모양인데요. 자, 전문가님, 3기 EV 이거 보유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저 의견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지금 일단 보유 가능하다 먼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제 3기에서 기업 분할한 물적 분할했죠. 전기차용 배터리 관련 사업 부분을 하는데 우리가 일단은 이 3기 EV 같은 경우는 이 엔드플레이트 배터리에 들어가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전기차 우리 폭스바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건 이 지금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지금 자동차 전기차 관련 주들도 단기적인 어떤 이슈에서 좀 벗어나는 모습들이 좀 보이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자 우리 시청자님 매수한 가격이 22,500원 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이제 매출을 보시자고요. 매출을 보게 되면 2022년도에 자 매출 1,000억에 영업이익이 86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상장된 시점은 올해 2월 달에 상장이 됐거든요. 상장이 된 이후에 주가가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국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권에서는 18,950원, 뭐 19,000원 선이면 저는 바닥이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는 이제 보유 관점이고, 이번 1분기 또 실적과 2분기 또 실적에 대한, 우리가 이제 실적 추정치가 좋아져야지 된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영업이익은 좀 늘어날 거라 보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거래가 다 빠진 상황이고요. 거래량이 지금 바닥이잖아요. 바닥이고 주가도 지금 캔들 자체가 이제 도치 캔들이에요. 다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순환매가 다시 한번 전기차라 하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이 나타나게 되면 3기 EV는 충분히 상승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러면 그 목표치가 어디냐? 약간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한 가격권이 22,500원이면 조금 이제 단기 고점에 매수를 한 것 같아요. 예, 자, 이런 종목들이 예를 들어서 수급으로 이제 봤다면 전고점을 이게 넘어가는 시점이 돼야 되는데 예 그러지 못하고 이제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박스권으로 박스권 하단선인 18,000원, 19,000원. 자, 여기는 바닥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상단인
22,000원에서 24,000원. 자, 이 가격권은 박스권 상단이다. 당분간 박스권으로 대응하는 전략. 이렇게 제시를 좀 해드리겠고요. 그 시간은 언제 올 거냐, 목표치가. 지금 일단 2차 전지 종목들이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고, 지금 오늘 뭐 장 보니까 이제 바이오 종목들의 순환매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2차 전지 종목들의 다시 상승 모멘텀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은 매도가 아닌 보유 의견으로 제시를 좀 해드리겠고요. 좀 시간 좀 기다리면 충분히 23,000원, 24,000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3기 EV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당분간은 박스권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네요. 아래쪽에 18,000원, 19,000원 정도에서는 막아줄 것 같고, 네. 위로 봤을 때 뭐 22,000원에서 4,000원 가까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대로 한번 튀어 오르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라든지, 다시 한번 매수할 만한 타이밍이 올 때까지 보유를 해 보시자라는 점 말씀해 드렸으니까요. 3기 EV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제스터 전문가께도 랭킹을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이제 당황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다섯 개 있어요. 저걸 중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거가 네. 뭘까요? 아, 주식 분석보다 더 어렵죠, 사실. 그렇죠. 너무 어려운데. 주식 종목 진단은 척척하시는 분이. 친구들과 뛰어놀게? 전문가님은 뭐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저라면, 예를 들어서, 뭐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아, 친구들과 뛰어들기는요?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요구 한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우리 마제스 전문가님 종목 진단할 때는 정말 냉철하게 탁탁탁탁탁 나오시는데 이거는 망설이죠. 귀여우세요. 인간적인 면모를 한번 봤습니다. 자, 이렇게 당황하셨어요. 예. 여쭤봤는데요. 예. 아,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도 여러분도 답변해 주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어린이의 입장에서 어떤 순위가 링크가 됐을지도 그렇죠. 예. 재밌지만 여러분은 뭐 하고 싶은지도 저희는 좀 맞아요. 궁금합니다. 내가 만약에 어린이가 됐을 때. 여기는 네. 사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부모님이 더 많잖아요. 아, 그렇죠. 어린이 없잖아요. 어린이 중에 주식을 누가 해요? 우리 여기 어린이 주주 있나요? 그렇죠. 자,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버리투님께서 네. 울 조카는 친구랑 놀기 바빠서 안 놀아주던데. 그러면 버리님 입장에서는 친구들과 뛰어놀기가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우리 또 버리투님께서는 사진 바꾸고 닉네임 바꾸고 계속해서 원래 어리버리였잖아요. 네, 맞아요. 네,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똑똑박사 아이디님, 저 어린이입니다. 국민학교 3학년입니다. 네네. 3학년. 국민학교라는 단어 쓴 것 자체가 이미 3학년이 아니란 얘기죠. 예, 요즘은 초등학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습니다. 어디가 참 낯설지가 않네요. 네. 자, 그러면은요. 우리 마제스 전문가님께 두 번째 종목,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예. 오인회님께서 올리신 조일 알미늄 가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밀려요. 3.4% 밀리고 있고, 2,965원인데요. 사셨던 가격은 3,432원. 그러니까 3,400원 대면은 최근에 한 낮지는 않은 가격대입니다. 계속 올라오는 그런 가격대에서 사신 것 같고요. 비중은 20%를 담고 계십니다. 이렇게 두 번 산을 타다가 지금 산을 내려오고 있는 네. 조일 알미늄인데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조일 알미늄은 어떻습니까? 좀 아쉽지만 이거 먼저 일단 의견부터 제시를 좀 해드리면 이제 매도예요, 매도.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최근에 2차 전지 소재주들 많이 올라왔고 조일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양극박제 그리고 이게 모멘텀이 된 것 같아요. 지금 히토리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근데 중요한 건 이게 한번 소용주고 지금 전기차 관련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다 올라오면서 얘도 올라왔고 뭐 철강주도 올라올 때 올라왔고 조일 알루미늄도 역시 마찬가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요렇게 이제 전고점을 넘어갈 때 이제 매도 시점이었고, 그리고 오늘도 매도 시점, 우리 시청자들이 매수한 가격은 이미, 이건 오늘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런 개별 소형주를 매매를 할 때, 이런 구간이 자꾸 그 습관이 반복이 되고 주식에서 뭐 예를 들어 낙주로 들어갔다, 낙폭가대로 들어갔다. 근데 타이밍이 틀리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타이밍 자체가 요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21선이 깨진다라든지 이런 구간에서는 그냥 매도예요, 매도. 일단 매도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그 포인트를 봐야 된다. 매수든 매도든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저는 매수를 얘기를 하겠죠. 근데 지금 자리에서는 이미 좀 타이밍이 놓쳤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느 지점에서 손절을 할 거냐. 자, 이거죠. 자, 오늘도 장중 이게 이제 우리선 올라오려고 했었어요. 3,160원이면 손실권에서 보면 이제 매수 가격에서 한 10% 빠져 있는 가격인데 이게 손절이 잘 안 나가죠. 그죠? 더 빠지면 더 안 나가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빠지면 이제 약간의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더 빠지지 않겠느냐. 이제 공포죠, 공포. 그래서 그게 가격이 한 2,700원 될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아까 매수든 매도든 이제 포인트 매매 포인트를 잡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린 게 2,700원권 자 이 가격권 하면 한번 진입을 해볼 자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신경님 매수한 가격은 이미 좀 잘못됐고 손절 놓쳤기 때문에 그냥 과감하게 매도 때리고요. 다시 2,700원, 2,600원에 한번 잡고 반등 보고 이제 손실을 상쇄한다든지 이런 매매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올라갈 자리에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이제 빠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력들 입장에서는 1차적인 3월 말경에 한번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돌파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시장의 이제 모멘텀이 약간 다 소강 상태란 말이에요. 재료가 약간 좀 소멸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건 올라와도 세력들이 털고 나오는 구간이다. 그래서 그 세력들이 얼마에 털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기준을 잡고 매매 대응을 해야 되고 저는 일단은 매도 의견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인회님 조일 알미늄 팔자고 하시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손실 줄이면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일 알미늄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채팅자 보니까 다르샤님께서 이런 말씀해주셨어요. 네. 시장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야, 그래도 시장 읽으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포기하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열심히 흐름을 읽어보려고 쫓아가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력하셔. 야 결국은 또 대박으로 정말 큰 수익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겠죠. 네. 네. 포기하면 편하긴 해요. 그렇습니다. 편해요. 그런데 에라 물어봤다 이러면서 아래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져요. 네. 더 짙어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병옥님 주성 엔지니어링 지금 구간에서 매수해도 될지 매수 문의도 들어와 있습니다. 사는 거를 노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 보니까요. 네. 이제 종목을 한번 더 갈까요? 아니면 자, 오늘 오후에 한번 바로 이쯤에서 바로 연결하도록 하죠. 네, 그냥 바로 자, 하죠. 오늘의 랭키 주제 이겁니다. 어린이날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어린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어린이날 가장 하고 싶은 것 5위 랭크된 항목을 지금부터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뛰어노는 건가요? 아, 부모님과 함께 게임하기. 요게 6.8%가 나왔대요. 그렇죠. 이제 저 게임이라는 게 진짜 그 게임기 갖고 하는 게임인지 아니면 네. 실제로 같이 놀면서 하는 게임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저거 예, 부모님이 항상 애들하고 놀아주려고 예, 다 노력하시죠. 많이 공감하시죠? 제가 그것 때문에 운동을 해요. 아, 그래요? 체력이 떨어지면 같이 놀 수가 없어요, 애기들은. 체력까지 필요하군요. 아, 그럼요. 애기들은 이제 막 모든 게 새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놀기가 참 쉽지가 않죠. 알겠습니다. 예. 약간은 고다람이 좀 묻어나오는. 아, 그렇죠. 팔자다라고 네. 생각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5위를 공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4위에 랭크된 항목은 또 뭘까요? 네. 4위 이야기도 한번 꺼내보도록 하죠. 네. 자, 여러분 그동안 저희는 종목 진단을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어디서 볼까요? 유튜브에서 골라봤습니다. 유튜브에서 이주희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GSE를 갖고 계십니다. GSE. 아, 그런데 이 매수 가격이 좀 높아요. 5,200원입니다. 지금 3,800원이죠. 예. 네, GSE 포함해서 뭐 에너지 관련한 이런 종목들 지금 사실 말이 좀 내려와 있거든요. 아, 현재 주가가 3,000원대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자, GSE 요거는 또 보유해도 괜찮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마제스터 전문가님 GSE는 어떻게 보실까요? 자, GSE는 지금 일단 보유 관점입니다. 이게 경남권이죠. 이 도시가스 사업에 좀 집중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진주라든지 사천, 함양, 거창, 하동. 자, 요쪽, 이제 경남권에서 한 거의 한 45에서 한 50% 가까이, 지금 이제 도시가스 사업에 집중을 하는, 회사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약간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매매 가격 자체는 좀 틀렸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근데, 지금은 바닥권이다라고 또 말씀을 좀 드리면서 보유 관점 제시를 하고 있죠. 그럼 저는 만약에 시간을 투자한다 그러면 일단은 추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제 5천 원권이면 좀 가격이 높잖아요, 그죠? 5천 원권이면 가격이 높는데 단 조건이 있어요. 가격이 예를 들어서 4천 원권까지 맞춰놓는다 그러면 한 비중 한 10% 정도 추가를 매수해서 제가 개별 종목들은 잘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거래량 자체가 이제 바닥권에서
물량이 좀 매집되는 거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4,000원권까지만, 4,000원은 좀 낮네요. 그죠? 4,500원권까지. 비중 20% 이상은 하지 마시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비중이 10% 있기 때문에 한 20%까지 보유한 상황에서 평당가를 낮춰놓으면 충분히 수익을 보고 나눌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도가 더 중요해요. 지금 보유 관점이고 추가 매수 가능하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가격이 저는 만약에 4,500원에서 5,000원권 있죠. 이 가격권이 넘어갈 때는요. 거래가 분명 터질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매도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시총 자체가 지금 오늘 기준으로 한 1,000억 정도이기 때문에 소형주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꾸준한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하면서 실적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시간을 좀 투자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특정 일부 세력에 의해서 좀 주가가 좀 움직임이 나오는 걸 염두를 한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전략대로 매매를 가담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주인님의 GSE 살펴드렸습니다.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걱정이 좀 되기도 했는데요. 아, 다행이네요. 그래도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 내려주셨으니까요. 보유하시면서 방금 말씀드린 전략들 참고하시고 꼭 수익으로 연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주인님의 GSE 살펴드렸습니다. 네, 이주인님께서도 진단 감사합니다. 네. 추가 매수 궁금했었는데 참고하겠습니다. 네. 자, 잠깐만요. 그 와중에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우리 미란 앵커 나오셔가지고 남철 담당 최고의 콤비. 아니, 미란 앵커 이게 저희를, 너무 옛날 콤비 아니에요?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건 좋은데 네. 미란 앵커 이렇게 쓰면은 남철 낭성남을 모르시는 분들이 도대체 네. 언제야 이렇던데 어쨌든 뭐 어쨌든 감사합니다. 뭐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게 이유가 네. 위에 보니까 또 저희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그 와중에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데요. 네. 행투가이드님, 50대 최강 동안이었는데 머리 잘라서 40대 그냥 동안으로 보여요. 창호 삼촌. 50대도 아니고요. 40대도 아닙니다. 이분은 30대고요. 네. 네. 아니, 행투가이드님, 네. 자꾸 창호 삼촌이라고 하시면서 이걸 퍼뜨리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네. 이분 약간 지능적이다. 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미워할 수 없는 우리 행투가이드님.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네 번째 종목 가볼 텐데요. 예. 우리가 이제 옛날에 블루마블 같은 거 게임해 보면은 네. 제일 많이 나오고 싶었다 이렇게 또 황금 열쇠입니다. 그렇죠. 예, 오늘 황금 열쇠님께서 우리 종목 볼 텐데요. 아, 이름은 황금 열쇠인데 종목이 황금 열쇠가 아니에요. 뭡니까? 카페 24. 야, 이거 언제 때 카페 24입니까? 언급 잘 요즘에 안 됐던 종목인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안 될 만도 한 게 이게 너무 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네. 하셨던 가격이 이게 몇 년 되신 것 같아요. 아, 이거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2만 300원에 15%를 담고 계시는데 반토막이 더 났네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손을 쓰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 아... 자, 그냥 내려가기만 하는데 아유, 지금 온통 음봉만 계속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오늘 또 연저점 갱신했죠. 예. 8,500원까지 내려가면 연저점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꼭꼭 부탁드립니다. 이게 또 합장을. 예. 알겠습니다. 카페 24. 최근에 뭐 좋은 날이 없네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빠져나오는 게 좋을까요? 네, 뭐 카페 24는 제가 뭐 기업 내용 얘기 안 해도 너무나도 잘하는 회사죠, 그죠? 기업인데 중요한 건, 야, 이게 지금 어렵네요, 이거. 우리 시장이 2만을 매수를 해서 이거 언제 나오느냐. 이것도 이제 고민을 할 때고. 자, 그러면 제가 일단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비중 지금 15% 있는데, 야, 이거 어렵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흘러내리잖아요, 흘러내려. 흘러내리기 때문에 반토막 상황에서 이걸 뭐 어떤 전략을 세우기도 좀 힘들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어디까지 빠질 거냐. 정말 많이 빠지면 8,000원 선까지는 딱 빠지면 이제 바닥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올라올 수 있는 모멘텀이 별로 없어요. 이커머스 시장 쪽에서도 우리가 이제 IT 플랫폼 기업으로서 이게 크게 지금 시장 주목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추가 매수를 할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 제가 과감하게 얘기를 좀 해드리면 비중 15%에서 5% 줄이고 그죠? 55% 줄이고 그 5%로 지금 2차 전지 양극재 관련 종목이 있대요. 조정 나오잖아요. 그쪽에서 100% 수익 모으는 게 더 빠르다고 보고 있고, 일단은, 그거는 나중에 또 얘기해드리겠지만, 이 종목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전략이 더 중요한 거니까, 8,000원 오면 바닥 나와요. 예. 그리고,
목표치는 11,000원 선인데, 그래, 11,000원 올라와도 우리 시장님 뭐, 2만을 매수했는데 어떻게, 그죠? 지금, 전략 자체가 상당히 좀 시원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은 8,000원의 바닥과 11,000원 선의 상단선을 좀 보면서 시간 투자하고요. 이렇게 좀 대응을 하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아, 좀 안타깝네요. 안타까운데, 일단은 뭐, 그렇게 좀 전략 좀 세워보세요. 예, 그렇게 진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황금 열쇠님께서 올려주신 카페 24. 지금 2만 300원인데 목표가 11,000원까지는 보면서 최대한 손실 줄이는 방향으로 가자고 하셨으니까 잘 대응을 해서. 어쨌든 간에 이거보다 더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얼른 최대한 손실을 줄여보자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유튜브 채팅창 보니까요. 러브쑥이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역시 오늘 안 오시나 했는데 딱 와주셨네요. 네. 자, 그리고 삐삐님. 컬투 정도는 돼요. 야, 정말 무한한 감사의 말씀. 이제 좀 알겠습니다. 컬투 정도. 아, 그렇죠. 증권방송 최초의 남성 듀오 아니겠습니까, 저희? 그렇습니다. 범미라 앵커님, 이거 컬투 정도 말씀해 주셔야 돼. 남철 낭송하면 너무 옛날입니다. 네. 예. 아니, 행투가이드님, 진단 얻어 걸리지도 않는다고 하시는데, 아, 이거 다 도와드려야 되겠는데요? 제가, 근데 혼내는 거 전혀 아닙니다. 애정어린 시절에 항상 읽어드린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목 진단을 하나만 좀더 가볼까요? 아니요, 여기까지만 하고. 아, 여기서 좀 마무리 해봐야 될것 같네요. 네. 벌써 1시 반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시간이 어쩔 왜수 이렇게 빨리 없어요. 가는 거야? 다음 분이 또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 전반부 열심히 또 종목 진단을 도와주신 마제스터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연휴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리 마제스터 전문가님께서는 가시면서 이제 가족과 함께 나들이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네.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이따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요쯤에서 다음 전문가 모셔보기 전에 4위에 랭크된 게또 뭘까요? 아, 그거 그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이날 가장 하고 싶은 것, 어린이 수천 명을 대상으로 물어봤답니다. 5위가 부모님과 함께 게임하기였고요. 4위는 과연 뭘까요? 지금 공개드리겠습니다. 뭘까요? 짜잔! 네, 영화관에서 재밌는 영화 보기, 만화 보기가 바로 8.05%를 가져가면서 네. 4위의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저 아이를 데리고 가본 적은 없지만 네. 그 갔었을 때그 뜨거운 그런 그 분위기 같은 거 보면 아이들은 이게 단상 밑에 있더라도 그렇게 막 이렇게 캐릭터들이 춤추고 놀면은 신나서 뛰어 올라갑니다. 그래요. 아, 그렇게 뭐랄까, 대단히 열성적인 그런 부분도 볼수 있다는 게또 4위에 올라와 있네요. 그리고 또 애들이 역시 4위, 5위 보자마자 느껴지는 건 콘텐츠 소비하는 거에 참 열심히 해요. 그냥 익숙한 것 같아요. 태어나자마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 우리보다 한수 위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약간 저는 좀 의외였던 게, 네. 와, 쇼핑하기가 게임이랑 영화, 만화를 제쳤습니까? 아, 이게 요즘 세대는 정말 다르군요. 뭘 그렇게 원할까요? 궁금하기도 와. 합니다. 자, 남아있는 게 가족과 함께 나들이 있고요. 친구들과 뛰어놀기 있고요. 쇼핑하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시는 3위는 그죠, 또 3위. 뭡니까? 3위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남은 시간을 또 멋지게 빛내주실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7.매매 최고수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종복입니다. 전문가님도 답해주세요. 저세개 중에서 가장, 하고 싶은 거, 1위가 뭡니까? 어린이날 가장 하고 싶은 것, 질문이 1위. 뭔데요? 아, 그러니까 어린이날 가장 하고 싶은 것, 고르는 건데요. 가족하고 함께 나들이 하는 거, 그리고 친구들과 뛰어놀기, 쇼핑하기, 어린이들이 바라는 거, 1위가 뭘까요? 어린이들이 바라는 거 1위? 네네. 예. 이종복이가 바라는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날이니까요. 애들이 바라는 거는 친구들과 핸드폰 하면서 노는 거 아닐까요? 아, 저세 개가 다 들어가 이야, 이야 복합적입니다. 명답입니다. 예. 아주 날카로운 답변이 들어왔는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친구들 쪽으로 일단 답변 잡아주셨어요. 보내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순위 또 공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게 진짜 1위가 될지 정말 네. 궁금해지는군요. 자, 그러면 일단 종목 진단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로 이종부 전문가와 함께할 종목 진단은요. 유튜브에서 삐삐님이 보내주신 종목을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좋아요. 자, 요 종목. 저희가 아까 읽어드렸던 종목일까요? 바로 그 종목이죠. 성일 하이텍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폐배터리 관련해서 성일 하이텍. 14만 400원. 네. 12% 비중. 지금 현재 14만 7200원인데요.
지금 여쭤보신 게 기간을 여쭤보셨어요. 장투가 의미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길게. 계속 줍줍하고 있답니다. 자, 요거 괜찮은 전략일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성인아이 때 골라주셨는데 장기 투자 생각하시고 계속 점점 비중을 늘려가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 벨이 굿인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계속 줍줍을 하면 안 되고 지지에서 줍는 거예요. 지지에서. 지금 비중 12% 정도에 14만 원이면은 못한 게 아니고, 여기서 하나만 알려드리면, 주식이 잘 가려면 기본적으로 이동평균선 기법이다라고 해가지고 해주는 얘기인데, 20일선을 밑으로 깔고 있을 때부터 움직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60일 이평선도 밑으로 깔려 있을 때. 근데 성일이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20일은 위에서 밀려 내려오고 있고 60일은 아직 하늘에 붕 떠 있죠. 이게 시간이 걸린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기로는 오마이갓 베리굿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줍줍은 계속 줍줍이 아니고 지금이 여기가 된고 자리 기준 양봉이니까 여기 언저리에서 매수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얘가 계속 버틴긴다. 그러다 튀면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튈 때는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고 튀면은 쭉 밀립니다. 요거 갖고 써먹으면 되겠네요. 오늘 장 로보티즈 날아가다가 밀렸거든요. 이게 똑같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60일선, 20일선 보면 성일이하고 똑같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튀면 감은 부딪히고 밀린다고, 이렇게, 이렇게. 대신 밀려 내려오고 있는 주식은 치고 가는 거고요. 그래서 성일이 장기로 베리굿,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매수 나쁘지 않음. 대신 계속 사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한 번 사고 한 번 더 밀렸을 때 이 지지권에서 사갖고 그냥 꽉 당구고 가면 이건 무조건 수익 나겠죠. 대신 저는 올라갈 것 같은데요. 만약에 올라가게 됐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들지, 그죠? 예, 그건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성일 하이텍을 살펴드렸습니다. 장기 좋네요. 야, 마지막에 아주 산뜻하게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장기 투자? 무조건 베리굿. 그렇죠. 이런 의견 남겨주셨고, 그런데 계속 줍줍하자는 아니다. 좀 더 내려갔을 때 한번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성일 하이텍. 사실 뭐, 우리 이종호 전문가께서 성일 하이텍, 세비캠 이렇게 네. 헤비터리 관련된 종목들 정말 참 강조 많이 해주셨던 종목이기 때문에 네. 요 이야기 참 믿고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성일이라고 하시잖아요. 네. 통상 많이 언급하시는 애칭인 거. 애칭으로 가시기 때문에 이것도 좋고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오늘 그냥 줍줍할 게 아니라 네. 좀 포인트 있게 애칭 있게 네. 줍줍할 수 있는 방식까지 알려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은요 지금 850명 정도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육바라밀님께서 자신 있다는 얘기시네 이러시네요. 네, 미소 싹 지어주시고요. 확실한 거 할 때 이런 네. 멘트 많이 나오니까 그것도 네. 포인트로 잘 체크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진이 생일. 잘하시네요. 이종호 전문가 팬분이신 것 같은데요. 서진이 성인이 뭐 이런 거. 네. 자, 그리고 연희민이 파파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행투 가이드님, 40대 건이어가 동생, 30대 창고 동생 화이팅. 갑자기 왜 동생으로 호칭이 바뀌었죠? 그렇죠. 핵투만이 갑자기 나이가 딱 드러나 버렸어요. 상처 괜찮아요. 저희는 다 받아들입니다. 좋습니다. 네. 자, 열린 마음이고요. 예.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볼 텐데요. 예. 이런 거 좋아요. 매수 문의도 좋습니다. 매수 문의 들어왔군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종목이나 이런 게 괜찮아야 될 텐데. 예. 캠트로닉스입니다. 오늘 1% 밀리고 있고 22,950원 지금 기록 중에 있는데 최근에 한번 올라갔었죠. 이제 그러다가 한 27,800원까지 갔다가 빠르게 내려와서 약간 바닥을 만드는 것처럼 제 눈에는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때 들어가도 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데 한번 우리 이종복 전문가께 진단을 요청드려 보겠습니다. 캠트로닉스 전문가님, 이거 사도 돼요? 아니요. 아니요. 예,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저는 캠트로닉스하고 보면 캠트로 치면 캠트로닉스하고 그 밑에 캠트로스가 나오거든요. 캠트로스 한번 그냥 아유 잘못 쳤어. 오, 이거 뭐죠? 아까 그 주식하고 비스무리하고 이쪽에서
쭉 치고 올라갔다가 쇠기형 패턴으로 60일선 언저리까지 밀리더니 한번 반등 나고 다시 빠지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여기서 쭉 올라가더니 쇠기형 패턴으로 밀리고 60일선 아래까지 밀려 내려왔어요. 이걸 사야죠. 근데 이건 종목 추천 프로가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지금 에코바이오 날라가고 JC케미칼 날라가는 거 얘네들은 탄소 에코로 가거든요. 근데 이 캠트로스라는 주식이 삼수겸장 주식입니다. 배터리에도 들어가고 탄소에도 들어가고요. 이런 정도 주식을 매수 문의하면은 베리굿이라고 할 텐데 이것도 분할 매수겠죠. 캠트로 닉스 정도면 기술적 분석 하나만 해볼게요. 여러분 어제 양봉이 좋은 양봉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20일선이 이렇게 밀려 내려오고 있죠. 그리고 거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기술적 반등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기술적 반등을 이용을 하려면 지지권에서 매수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얘가 만약에 2만 2천 원 언저리 쪽에 왔을 때 매수하는 건 나쁘지는 않아요. 대신 2만 4천 원대로 가면 팔아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벌써 2만 2,950원이니까 지금 이 주식을 사갖고 돈 천 원 먹겠다고 사는 건 좀 거시기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여기를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지금은 쉬고 싶은 거예요. 아, 나 피곤해. 아, 나 피곤해. 그러면 주식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20일선을 깔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노리는 건 나쁘지 않지만 지금은 라디오 시대가 아니고 토마토 시대, 중립 시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오늘 막판에 뭐 명언 같은 재미난 멘트들 많이 던져주시네요. 자, 캠트로닉스, 아, 캠트로스와 다릅니다. 캠트로닉스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매수할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아니다. 점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모터떼고 일단 샀다가 나중에 이거 어때요? 라고 보는 것보다 매수를 고민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이렇게 한 번씩 매수 문의를 한번 던져주시고 전문가의 판단을 들어보고 접근하는 것도 참 좋은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캠트로닉스 일단은 지금 당장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우리 이지우님 덕분에 캠트로닉스하고 캠트로스하고 다 봤어요.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좋아요. 예. 자 그러면 이번에 세 번째 가보겠는데요. 네. 아, 이분도 우리 저 랭킹쇼를 많이 아껴주시는 분이시죠. 아, 그렇죠. 예, 아웅님께서 이오 플로우를 올려주셨어요. 네. 매수하신 가격은 26,000원에 10%. 근데 이 아웅님께서는 이 종목으로 단기로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궁금하게 생각하시고 있어요. 네. 오늘 팔았어야 했나요? 약간 늦은 감이 있죠, 이런 질문? 종목에 자신감이 없는 채로 들어가신 건가요? 단기라고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EO 플로우 뭐 단기로 보시는 것 같은데 전략 어떻습니까? 이거는 단기로 보는 게 아니고 중장기로 봐야 되는 주식이거든요. 대신 이제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도 보다 보면 꼭대기에서 산 거지 않습니까? 아까 캠트로스 설명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기간이 긴 상태에서 밀려 내려왔고 한 번은 올라가려고 했지만 결국 다시 밀렸고 이게 3산으로 주고 밀렸으면 이건 죽어야 되는데 워낙 좋은 주식이니까 근데 이거는 섹터가 좋은 겁니다. 이 회사는 3년 연속 적자에 매출이 없는 회사예요. 근데 최근에 왜 올라갔을까요? 의료 정밀 관련주가 요새 움직임이 좋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기술적으로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만약에 3월 달이면 위험하다고 했을 텐데 3월 달을 지났잖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오랫동안 하락을 한 상태에서 이제 한 마디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주식은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기간 조정을 주다가 이쪽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건 단기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얘가 여기서 단기로 올라가 버리면 여기서 두드려 맞아가지고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주식을 가지고 장난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 주식을 매수한 누군가들이 죽기를 바라겠습니까? 올라가기를 바라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금 밀리면서 쉬어가야 돼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눌린 다음에 시장 반등 타이밍에 쏠 수 있는 이런 차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수익 내기가 어려운 거고 분차트 상으로 놓고 보면 그냥 25,500원에서 25,900원 사이에는 팔아먹을 수 있는데
내일 어린이날 휴일이라는 게 좀 단점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이 주식은 그냥 큰 욕심 내지 마시고 길게 볼 때는 좋다. 길게 볼 때는 좋다. 그러면은 20일, 60일 선이면 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요 자리가. 24,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언저리로 조종을 준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 사면 거기서는 사자마자 빨리빨리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모양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불리하다. 요 얘기 해주고 이것은 재무 구조가 나빠서 여러분들한테 강하게 얘기하기에는 부담이 가지만 기술적으로는 좋은 주식이다. 기술적으로는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아까 전에 줍기를 하시는 분한테도 네. 좀 포인트 있게 줍는 법을 알려드렸다시피 요번에 아웅님께도 2호플로 길게 내려왔으니까 네. 좀 더 길 시간이 있어야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면서 중장기 전략까지 잡아드렸으니까요. 수익을 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진단 계속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럴 수도 있는 거지 왜 어때서님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굉장히 긴 닉네임 한번 올라오셨어요. 아. 미스터 진단에서 진단받은 종목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오늘 미라앵커 여유로운가 보죠? 아까 미라앵커님 점심을 네. 좀 빨리 드셔가지고 지금 채팅 네.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우리 랭킹쇼를 이렇게 또 빛내주는 제3의 앵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종복 전문가 금단 증상이 난다고. 아 진짜요? 이종복 전문가님 마켓10에서 권미란 앵커를 많이 중독되게 만드셨나 네. 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미스터 진단이 내일 좀 없어서 아쉽다는 분들 너무 많은데 네. 안 되겠습니다. 오늘 미스터 랭킹. 미스터 랭킹. 예. 자, 바로 저 가보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예. 이번에는요, 아까 전에 저희가 랭킹 3위가 뭘까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가장 먼저 답변을 해주셨던 분 네. 채택을 해봤습니다. 한송이님의 종목 진단 도와드리죠. 그렇습니다. 아, 대화제약인데 이거 숱한 제약바이오 종목들처럼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아, 근데 접근하신 게 최근이 아닌가 싶어요. 1,770원 10% 비주. 지금 만은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고요. 5% 넘게 오늘 좀 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움직이는데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자, 전문가님, 대화제약, 이거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추가 매수하면 무조건 수익 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가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걸렸네요, 여러분. 시간상으로는 아직 한두 종목이 더 나올 수 있겠군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까 고점에 있는 주식이나 거래량 없는 주식 건드린 분들 한번 보세요. 오늘 보면 제약주 불바다예요, 여러분. 거기에 SK바사서부터 삼성바이오 등 선물 매도 쳐서 연휴 때 하락하기 바라는 사람들은 삼성바이오나 이런 주식들 올라가는 것 때문에 등어리 땀날 겁니다. 제약주가 오늘 움직임이 되게 좋죠. 그리고 인공지능 쪽도 좋고 딱 보면 그리고 여기서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주식들의 공통점은 대화제약 같은 주식이거든요. 지금 방송하는 사이에 인성정보 날라가고 막 그러는 거 보세요. 이거 추격매수하면 안 되고 얘기해 드릴게요. 대화제약이 1912 치매 그죠? 치매하고 오늘은 여기 경보제약서부터 그 외 타미플루인가? 그 두통약 막 그런 기사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제약주들이 오늘 흐름이 좋아요. 그러니까 연휴 때 주식 뭐 사시고 싶은 분들은 제약주를 보고 가라고 얘기를 좀 한번 해드려보고 대화제약은 외봉에서 거래가 엄청나게 없는 상태에서 지금 거래가 처음으로 섰기 때문에 그냥 날아가기는 쉽지 않고 기본적으로 약간의 흔들림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약간의 흔들림이 나올 때 9,700원 이하에서 9,500원 쪽으로 밀리는 요 타이밍에 추가 매수를 하시면 바로 먹고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 매수 가격을 안 줬을 경우에는 그냥 11,000원 언저리에서 기술적으로 매도. 그리고 나서 왔다리 갔다리 해도 여기서 왜 왔다리 갔다리를 얘기해 드리는 거냐면 이 주식은 시세가 나오려면 거래가 엄청나게 터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래가 엄청나게 터지면서도 변동성을 주면서 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올라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거래를 수반시키려면 주가를 올렸다 내렸다 해야 거래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건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고 9,700원에서 9,500원짜리에 왔을 때 매수?
그다음에 1,500원에서 11,000원 가면 매도 이런 식으로 거래를 실으면서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고 장기 투자도 가능할 수 있다. 일라이릴리가 신고가다. 대한민국의 치매 관련주를 보시는 분들이여 열심히 찾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치매 관련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고 제약바이오 분위기가 좋은데 네. 대화제약 주검에서 잘하면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제가 이제 3위를 공개를 하자고 얘기를 좀 해주셔가지고 그렇죠. 네. 한송이님께서 3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마침 또 그 종목 진단을 저희가 도와드렸으니까 그렇습니다. 아, 어린이날 가장 하고 싶은 거 3위 바로 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위에는 뭔가요? 공개해 주시죠. 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요겁니다. 와, 쇼핑하기. 여러분 쇼핑하기가 어린이들 입장에서 쇼핑하기가 영화관에서 영화, 만화영화 보기 부모님과 함께 게임하기보다 더 위에요. 정말 대단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한 초등학교 들어가려는 애들은 이게 핸드폰 이런 거를 선물 받고 싶다고 하고 아, 핸드폰이 얘들아 얼만 줄 아니? 어쨌든 간에 몇백 되는 걸 원하고 있다. 예. 이 녹록치 않은 현실이 있습니다. 쇼핑 저런 거 쇼핑하는 건가요? 아, 선물?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두 개. 저는 참 박빙일 것 같은데. 가족과 함께 다들이 친구들과 뛰어놀기 두개 남았거든요. 네. 1, 2위 한번 여러분 맞춰보시길 바라면서 종목 진단 계속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제가 한번 갈 텐데요. 예. 아, 4차 산업시대 고고 님께서 LG 이노텍 큰 종목 갖고 계십니다. 네. 아, 283,630원. 아이고. 자, 12%를 돌고 계시는데, 지금은 280,000원이 아니에요. 258,000원입니다. 오늘 2.2% 하락을 하고 있으면서 좀 부진한 모습 보이는데, 이분께서는 추가 매수 가격을 궁금해 하고 계십니다. 네. LG 이노텍으로 쭉 가실 생각인가 봐요. 자, 목표가와 진단 부탁드려요. 이렇게 하셨는데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전문가님, LG 이노텍, 어떻습니까? 진짜 우리나라에서 약한 주식인데, 애플이 오늘 우리나라 우리가 밤 새우면 미국 시간으로 5월 4일이니까 애플 실적 발표가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거 LG 이노텍은 애플이 실적이 좋고 막 이랬을 때 좀 매수세가 세게 붙는 주식인데 지금 애플의 차트도 좀 그렇고요. 애플 실적이 빅테크에서는 아마 가장 중립적일 거요. 그래서 약한 건데 기술적으로는 올 만큼은 왔어요. 기술적으로는 올 만큼을 왔기 때문에 추가 매수 나쁘지는 않은데 이거 좀 늦을 거예요. 조금 늦을 수 있는 거 좀 염두를 하시고 이런 주식은 추가 매수를 하려면 쭉 빠져야지 추가 매수 매력이 생기는 건데 이평선이 60일선하고 지금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밀리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언제 올라갈까요? IT가 움직임이 좋을 타이밍.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약하고 그다음에 애플 쪽도 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하려면 조금 더 기다리고 뭐 한 일주일 정도 더 지난 다음에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는 건 나쁘지 않고 가급적이면 25만 원 초반이나 조금 더 밀리는 타이밍이 추가 매수. 그렇지 않으면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 이건 기본적으로 얼만큼의 장기로 가려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30만원에서 32만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거든요. 30만원에서 32만원. 조금 빨리빨리 돈을 벌고 싶으면 뭐 맨날 얘기하는 그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를 보든 로봇을 보든 배터리과 이제 며칠 지나면 좋은 자리 엄청 오거든요. 그리고 아까 캠트로닉스 말고 이야기했던 주식도 있고 종목은 많아요. 선택지 두 개 드릴게요. 25만 원 초반이면 추가 매수 가능하다. 길게 봤을 때 30만 원 정도는 뭐 올라갈 수는 있는데 반도체가 조금 움직임이 좋은 타이밍이 이 주식도 움직임이 좋은 타이밍이 될 것이다. 요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4차 산업시대 고고님께 추가 매수 타이밍, 그리고 장 좀 더 길게 봤을 때의 목표가, 그리고 같이 갈 때 반도체도 같이 움직인다라는 힌트까지 드려봤습니다. LG 이노텍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아, 시간 조금 남았는데 종목 진단 하나 정도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매주 콩맘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에요. 워닝 머트리얼즈 갖고 계십니다. 네. 33,300원에 13%. 좋네요. 아, 전제 주가 26,000원이거든요. 네. 꽤 나와 있고요.
장기도 괜찮습니다. 계속 갖고 가도 될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원인 머티리얼즈 지금 뭐 오래 끌고 가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이제 워닝 머트리 같은 주식 살 때 됐죠. 이중복하면 워닝이거든요. 이제 드디어 타이밍이 됐어요. 대신 조금 시간 투자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비중 20% 맞춰도 되고 이거 아무리 못 가도 3만 원에서 3만 2천 원은 갈 수 있고 워닝 머트리가 부각될 수 있는 명분도 좀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권미란 앵커가 지금 채팅창에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날씨 참 덥죠? 더우면 여러분들 뭐 봐요? 아니 뭐 찾아요? 저도 지금 방송할 때 땀 나갖고 에어컨 틀지 않습니까? 그쪽 관련주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드릴게요. 어린이날 장마 온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엘니뇨 기사 좀 나왔죠? 엘니뇨 나오면 뭐가 움직이겠어요? 비료 관련주도 좀 잘 보세요. 제가 어린이날 전에 이 얘기는 마케텐하고 미스터 마켓에서 내가 얘기 안 할 테니까 그쪽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미란 앵커를 맨날 이렇게 예. 채팅창 오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에어컨하고 그렇습니다. 비료 쪽에서 한번 또 종목을 찾아보자 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네. 자, 지금 이종목 전문가님께서 매주 콩맘님의 종목 워닝 머티리얼즈 받았고요. 바로 오후장 전략 간략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FOMC가 나왔지 않습니까? FOMC가 시장에는 중립 이하거든요. 근데 지금 장이 버팅기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나오는 지표는 시장의 부정인데 내일 나오는 지표 우리가 쉬는 타이밍 그죠? 여러분들 어린이날 애들하고 뭐 나들이 가도 될 것 같은데 비가 온다라고 해서 좀 거시기 해요. 요 지표대로 나오면 시장이 반등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장이 엄청나게 좀 보수적인 게 나왔어도 지금 안 밀리고 있는 거죠. 오히려 장이 밀려야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다지 이번 연휴 때는 위험해 보이는 건 없으니까 연휴 때 애들 용돈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봇 서버터 최근에 밀린 쪽,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부각되려고 하는 테마주 쪽, 요런 거 한 6월달 정도까지 보면서 대응한다라는 마인드,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거 참고하고 시장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합도 325는 지지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연휴 때 이종복 유튜브에 공부 영상 올려놓을 거예요. 그것도 좀 잘 참고하시고요. 포스코 그룹주 관심 있는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중한 말씀 전해주신 이종복 전문가는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네. 자,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 했고요. 저희가 잠깐 또 홍보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클래스통, 지난번에 2차 전지를 한번 크게 한번. 아, 굉장했죠. 이펙트를 한번 보여줬었는데요. 이번에는 반도체입니다. 어떤 반도체? 하반기에는 반도체다. K반도체 전략으로 함께 하실 거고요. 여기 있는 QR코드 찍으셔도 되고 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토마토 홀 합정역 7번 출구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청하시는 방법은 QR코드 찍는 방법. 그리고 그게 어렵다. 네. 02128-3388로 신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자, 그럼 클래스도 꼭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 2위 공개해야죠. 네. 1, 2위 공개를 안 했어요? 그렇죠. 공개할게요. 네. 자, 어린이들이 가장 가고 싶은 거 1위와 2위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갑니다. 압도적인 1위가 이겁니다. 가족과 함께 나들이였어요. 그렇습니다. 애들이 역시 가족이 제일 중요하군요. 쇼핑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48.5%가 가족과 함께 나들이였고요. 그 뒤를 이어서 친구들과 뛰어놀기가 14.5%였습니다. 네. 자, 어린이날 맞아서 뭐 비가 온다는 얘기도 있고 하지만 그렇죠. 여러분 가족과 함께 소중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부모님들 화이팅 하시고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휴 잘 보내시길 네.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